신우이, 네가 3년 전에 강인아 뛰고 나서 야 얘는 장난 아닌데 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나는 대표팀에서 그러니까 정우영, 이재성 우리 셋이 많이 다녀. 우리 셋이 똑같이 얘기했던 게 강인 쟤는 더 나이에 저렇게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성격이 유연해서 경기 못 했잖아 벤투 감독님 있을 때 밖에서 내가 경기 보면서 내가 계속 해설해줬지. 승우를 데려고 그냥 해설해주면 걔네 재밌다고 봐. 이 재밌는 선배, 키 큰 선배가 또 웃겨주면 또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또 그렇게 또 해주면 형 재밌는 얘기해주세요. 형 뭐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해주세요. 그럼 나는 명부야 밥 먹자. 전수야 밥 먹자. 야 보고 왔는데 먹어 먹어. 우리 신우이가 또 홍콩에서 왔잖아.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 왔으니까 또 시원하게 국밥. 외국에서는 뭐 스테이크 자르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홍콩이든 싱가포르든 상하이든 나 6년째 있잖아. 한국 음식이 너무 비싸. 그리웠어 지금 그리웠어. 먹으라고. 근데 그래도 외국에 있으면 한식 많이 먹지 않아? 바뀌었어요. 애기들이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해. 우리 애들 집에서 영어 써. 그러니까 식단도 애들 위주로 간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보통 이제 후배들이 또 몇 번 만났으니까 이유. 호도 태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호애를 만났거든 영어를 하더라고. 그래서 난 영어 학교 다녀. 사실 나는 이제 천수를 본 지 내가 캐리가 있을 때 봤던 거 같아. 그래 엘리베이터 보고 내가 야 왜 이렇게 커 더 큰 거 같아 그랬잖아. 천수한테는 그 기억인데 나한테는 어떤 기억이냐면은 올스타전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보잖아. 선수들 모였을 때 다 이렇게 손 넣고 늘 늦게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나는 또 그 모습이 또 새롭잖아. 봤어 봤어. 그 맨 뒤에 라인이 동국이 형, 불이 형, 천수 형 앉아서 빨리 끝내라. 운동 대충 하고 술 한잔 먹어야지. 사실 그때 당시에 내 천수 이미지는 너무 부러웠지. 그 자신감과 신우이도 공중은 자신 있잖아. 너가 맨날 얘기했었어 나한테. 야 너는 우리 팀이었으면 뭐 10골씩 넣었다고. 내가 그냥 무조건 올려주니까. 너보다 작잖아? 좀 신중하게 차야 돼. 아 그래서 너 같은 공격수가 필요하지. 제가 이제 울산에서 천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권우겁 사장님이잖아. 권우겁 사장님이 최고의 연봉을 받던 선수다. 너도 이 선수를 이제 너의 목표로 잡아야 된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항상 뭐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냈던 선수. 그러니까 선배들이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울산에서 훈련장을 가는데 갑자기 선수가 이랬대. 야 스톱 스톱 이랬대. 그래서 그 감독님이나 코치 선생님이나 뭐 기라성 같은 선배 다 있었을 텐데 뭐야 뭐야 그러면 야 나 축구화 놓고 왔어 이랬대. 김정남 감독님부터 가 천수 놓고 왔대잖아. 그 사실이야? 그거 돌리지. 그거 돌려야 돼 그걸. 개인차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천수의 모습 보면서 참 부러웠던 거는 나는 이게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항상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고 상황이 좀 이상해진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아이돌이었고 슈퍼스타였고. 너 왜 이렇게 입다는 구한데? 설교 다니지. 너 이영표야? 영표 형이 은퇴하면서 나한테 얘기했어. 이제부터 대표팀 예배를 너한테 맡긴다고. 그러니까 민재든 뭐 지금 재성이든 같이 신앙생활을. 오 좋다. 김민재 2016년에 처음 왔을 때 적응 못하잖아 팀에. 왜냐면 걔는 연대 소속으로 왔었거든. 프로에 계약하기 전에. 내가 또 이렇게 품어줬지. 우리 예배 멤버가 10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사님의 그 성경을 전하다 보니까 말이 느는 거지. 나도 말을 잘하더라고. 손흥민 살면서 예배 두 번 들었는데 나랑 들인 거야. 10년을 룸메이트야. 손흥민이? 팬분들 다이렉트한테 엄청 와. 왜 손흥민 기도하게 시키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닌데 왜 네가 전도해가지고 기독교를 만드냐고 그러는 거야. 두 번 하고 한 번도 안 하는데. 룸메이트 흥민이었어. 흥민이네 이모집에서 잔 건 내가 처음이야. 난 내 이미지 경쟁하잖아. 흥민이 이모집에서 같이 자잖아 우린. 왜냐면은 흥민이 아버님이 날 좋아해서 나랑 있는 걸 좋아해. 쓸데없는 짓 안 하네. 안 하잖아 나는. 왜 날 싫어하시나? 흥민이도 25여섯 되니까 애가 집을 좋아하더라고. 집에서 같이 게임하고 우리 게임 좋아하니까 둘 다. 근데 그게 낫지. 라면만 안 때리면 된다. 흥민이 이모집에서 자고 또 나와서 이제 다음날 비행기 타는 거 가고 난 또 이제 울산이나 전북 가고. 진짜 신나. 근데 진짜로 그게 중요한 거 같아.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 선배들이 와서 선수야
일로 와. 데리고 가갖고. 이런 분이 없었어. 그러니까 끝나면 노는 건가? 술을 마시는 건가? 이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거고.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떠한 선배로 같이 읽다 보고 본받게 되면 그거에 따라 루틴이 바뀌어서 그걸로 가잖아. 흥민이나 뭐 민재도 이런 거를 너한테 본 거네. 어쩌면 네 애가 되게 착실하다는 거 아니야. 노력하지 그러려고. 난 또 재능이 그만큼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도 나는 그 노력이 배워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지금도 그래? 지금 똑같아. 먹는 시간, 자는 시간, 개인 트레이너 와서 집에 와서 마사지하고 하루 두 번씩 하고 같아. 아니 뭐 흥민이랑 무슨 사건 있었다며 대표팀에서. 2019년, 20년쯤이야. 이제 손흥민이 거의 최고쯤으로 갈 때. 탑스콜 받기 전일 거야 아마. 그 친구가 이제 주장으로서의 부담감을 느끼는 걸 내가 보게 됐어. 그때가 이제 스리랑카랑 하기 전이었는데 내가 흥민한테 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 많이 힘들어 이랬어.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걔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뭔가 부담감을 느끼더라고. 그래서 내가 흥민아 때로는 마음에 있는 거 내려놓고 돌아봐자. 너 18살 때, 나 21살 때 카타르에서 둘 다 경기 못 뛰잖아 그때. 조항래 감독 아시안컵 때 우리 야자수에다 놓고 막 슈팅게임 둘이 해서 1대1 연습하고 나는 수비하면 제일 잘할 수 있어. 공격수 항상 손흥민이었어 그 당시에. 1대1 하면 난 걔를 막 막 그랬으니까 딴 애들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 나는. 근데 그때 한번 우리 봐보자. 우리가 너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연봉 100억씩 받을 줄. 우리가 지금 월드컵 이렇게 두 번 세 번 뛸 줄 알았냐. 150억. 150억. 얘가 보통 외국에서 이런 일 있으면은 야 너나 잘해 이럴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뭔데 얘기해. 네. 보통 하는데 알았어 형 나도 조금 부담이 있었어 나 이러더라고. 내가 그때 얘는 확실히 이런 건 다르구나. 아직도 확실히 마음을 이게 잡을 수 있구나. 좋은 얘기야 진짜. 와 그 어릴 때 뭐 민재가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면 어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선수잖아. 그 선수는 처음에 그 뿌리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 키가 큰데 빨라. 빠른데 발밑이 좋아. 승부욕이 강해.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서 와 얘는 되겠다. 야, 근데 민재가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연령별이나 대표팀에 다 확 간 건 아니잖아. 최강희 감독 얘가 딱 첫 경기에 두 경기 했다? 실수로 해서 PK를 준 거야. 한 두 경기 못 하더라고 세 경기. 최 감독 감독님이 계속 넣어. 그러니까 뭐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막 올라가는 거야. 근데 한 1년 차 끝나고 바로 국가대표팀 가더라고. 난 얘가 조금 이제 교만해질 줄 알았어. 아니 꿈이 크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더라고. 중국에서 리그 할 때 격리해서 했어. 호텔을 못 벗었나 우리는. 민재랑 맨날 보는 거잖아. 대화해 보면 내가 딱 알았어. 아 얘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꿈은 다른 데 있다는 걸 딱 느껴지더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충중장구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응원하지. 나 저녁마다 기도하니까. 민재를 상대할 때마다 경기가 좋다고? 난 좋잖아. 골 넣잖아 항상. 베이징 고안 전북했는데 물론 우리 멤버가 좋았지만 이유가 있어. 김민재는 자기가 잘하잖아. 걔가 뭘 해야 되잖아. 민재는 자기가 뺏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빌드업할 때 걔 옆에 있어. 반대편 빌드업 하라 그래. 공격할 때 걔 반대편에 있는 거야. 걔 쪽으로 안 가면 돼 그냥. 걔가 잘하니까. 걔는 계속 경기력적으로 열받는 거야. 민재 상대할 때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야. 상대팀한테 얘기해줄 거야? 뭐 도르트문트한테 얘기할 거야? 근데 이제는 안 통할 것 같아 이제는. 승우도 친해? 친하지. 은맥이 좋고 나보다 좋네. 승우가 너한테 별명을 사비라고 지어줬다고. 패스 잘하는 사비잖아. 근데 그걸 나는 머리로 잔열근 아이가. 대가리 사비? 대표팀에서 나랑 친한 사람들은 전부 다 경기를 안 뛰는 선수들이 안 친해. 나는 리즈브로 준비하고 있잖아. 이제 뭐 안 좋을 때 들어가자 대부분. 그러면 이승우 못 뛰었잖아. 이강인 못 뛰었잖아. 손흥민 못 뛰었었잖아 옛날에. 아 우리 그 멤버들이야 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끈끈하잖아 또. 완전 끈끈. 너 잘 모르잖아. 나는 근데 그건 있어. 경기를 뛰어도 내가 챙기는 동생들은 밖에 있는 동생들을 챙겼어갖고 올림픽을 가도 명단 외에 두세 명 따라오는 애들. 걔네들 막 죽을라 그래. 대도 군대도 안 돼. 그 친구 방에 가서 나는 밥 먹고 놀아주고 내가 주장일 때도 그러고 아닐 때도 그러고. 그래서 그 친구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신우이 네가 3년 전에 강이나 뛰고 나서 야 얘는 장난 아닌데 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나는 대표팀에서 그러니까 정우영, 이재성 이 셋이 많이 다녀. 우리 셋이 똑같이 얘기했던 게 이강인 쟤는 더 나이에 저렇게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브라질하고 경기했을 때도 쓸 수 있고 K리그에서 쓰는 기술을 걘 쓰더라고 그 운동장에서. 그리고 성격이 유연해서 나랑 얘기해도 다른 선배랑 얘기해도 다 통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얘는 성격도 좋고 또 승부욕도 있고 또 기술도 있으니까 잘 되겠다 그러면서 걔 경기 못 뛰었잖아 벤투 감독이 있을 때. 밖에서 내가 경기 보면서 내가 계속 해설해줬지. 경기 해설 내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 또. 해설? 이승우를 데려고 그냥 해설해주면 걔네 재밌다고 봐. 이 재밌는 선배 키 큰 선배가 또 웃겨주면 더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또 그렇게 또 해주면 형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형 뭐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나는
야, 형 좀 쉬자.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애교 하면서만 얘기하더라고. 애교가 애교 있어, 애교 있어. 은근히 포동에서 애교 있어. 강인아, 나 유럽 여행 축구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와이프랑 같이 가면은 어떻게 막 호텔도 해주고 해줘 그러면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오세요. 외로워요 거기. 이렇게 얘기해주더라고. 얘는 나 그 뭐 본 지 뭐 일주일도 안 됐을 때고. 그렇잖아. 외국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마인드가 외국인 마인드인 줄 알았어. 뭐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얘도 손흥민하고 비슷한 그 겸손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얘도. 근데 내가 볼 때는 네가 잘하는구나. 딱 들어보니까. 난 이제 크리스천의 마음으로 선수가 내 후배였다면 내가 좀 축구 잘하고 싶은 날려. 이게 장난반 진심으로 다가갈 것 같아. 그럼 넌 마음을 딱 열 수 있잖아. 아, 형 그게 돼요. 너 그런 얘기 들어봤어? 네가 대표팀을 안 뽑히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약간 대변했던 얘기들을 못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김신욱을 왜 안 데리고 오지? 나는 아시아에서나 뭐 이런 데 가서도 아니면 월드컵을 가서도 베스트 늘하는 게 아니고 23명 중에 김신욱이랑은 정말 큰 사람이 필요할 때가 없겠냐라는 얘기 엄청 내가 많이 했거든. 아시아에서는 맨날 지네 지역에서 올라오지도 않는데 가면 그냥 한두 골씩 있는데 왜 이거를 모든 월드컵에 경기를 안 뛴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나머지 사람도 옵션이야. 이런 경기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사람 쓰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옵션에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왔잖아. 사실 뭐 벤투 감독님하고 면담을 했었어. 중국에 있을 때 벤투 감독님이 자꾸 이제 불렀잖아. 내가 얘기한 게 감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경기를 뛰면은 3주간 격리를 해야 된다. 돌아가면 뭐? 3주 격리는 이 방에서 못 나가. 아예 한 발짝 밖으로 나가잖아. 걸리잖아. 그럼 나 3주 다시 해야 돼. 중국 장난이다. 엄청 그게 강하게 해서 감독님 저는 그럼 몸을 다시 제로로 만들었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를 1년에 두세 번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축구를 할 수 없다. 좀 배려를 부탁드린다. 그 뭐 은퇴는 아니지만 대표팀 사실 그게 다 전달이 됐었어. 아 그러네. 그건 벤투가 나한테 얘기 안 하잖아. 마음은 고마운데 나는 그렇게 일이 있었어 뒤에서는. 근데 요 느낌은 좀 궁금한 것 같아. 신우이가 지금은 공격수 너무 잘 됐잖아. 근데 원래는 수비수잖아. 언제로 공격으로 바꾼 거야? 어떤 계기로?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수비형 미드필더 스토퍼를 바꿔가면서 했어. 그리고 이제 프로팀에 갔는데 김정남 감독님께서 날 뽑으신 거야. 근데 바로 나가시고 김홍훈 감독님이 오면서 갑자기 울산현대 변화가 된 거야. 김홍훈 감독님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중요한 선수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시즌을 시작했는데 공격수가 다 다치는 거야. 그 내가 수비수고 미드필더지만 연습 경기들 내 골을 계속 넣었어. 세트 플레이가 아니고 미드 플레이보다 가끔 올라가서 그냥 쭉 때리고 슈팅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거는 신에 계시네. 포지션 바꾸라고. 그러니까 감독이 부르더라고. 내가 도저히 옵션이 없으니까 20분만 버티고 나와. 경기 뛰는 사람한테 이게 할 말이냐고 감독이. 20분 있다 딴 애 늘 거니까 20분만 버티고 나와 이러는 거야. 농구야? 나는 공격수를 본 적이 없잖아 그 전까지. 생각해봐. 뒤에 영광이 형, 유경렬 선배, 현영민 선배 이거 엄청 심하시잖아 또. 아, 같이 했어? 볼만 잡으면 뭐라고 해. 내가 이해하지. 아. 영광이 형은 골킥을 자기가 반대차 놓고선 나한테 오라고 해. 왜? 왜 저기로 차? 왜 니가? 운동 끝나면은 그 김현석 코치님이 맨날 그 야 그게 안 돼? 이거잖아. 그분은 골 워낙에 잘 넣으셨으니까 여기서 어디로 떼야 되는지 알잖아. 100골 이상 넣은 사람들은 성룡도 그렇고 현석 형도 그렇고 기가 막혀. 그치? 코스가 있지. 있다. 나도 인정해. 근데 천석 너는 그렇게 안 힘들었지? 후배 생활이. 프로팀의 후배 생활이. 후배 생활 뭐야? 아, 나는 진짜 힘들었었어. 나는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냥 사고 나서 경기가 취소됐으면 좋겠었어. 그 당시 그 세대에서는 선배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뒤통수 좀 봐보자. 와 납작하냐? 아니 진짜 센 사람들이야. 요즘은 작게는 있겠지만 그때는 심했어. 야 초반에 여기잖아. 여기가 센터백이고 여기가 사이드잖아. 이 뒤로 오잖아. 우당탕탕탕탕 뒤에 소리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 프리킥이 나. 프리킥 몇 번 차. 근데 프리킥이라는 게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한 세 번 안 들어가면 센터백도 잡고 있어. 이게 팀이냐? 그래서 아니 무슨 센터백이 자기가 잡겠다고 잡고 있어. 근데 내가 엄청 그거를 다 이겨내고 나 만든 거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뭐 시합이 장난이냐고 그러면서 전수 한 세 번 못 넣었으니까 내가 차야지. 이게 너무 웃기잖아. 어쨌든 그렇게 변화했지. 포지션 변화가 데뷔 때 골이 많이 들어가서 나한테는 이제 신의 축복이고. 근데 희망을 많이 봤어 그때. 커서 바꿀 때의 성공률이 많이 없다라는 편견이 좀 있었는데 너가 바꾸고 나서 또 큰 성공을 하고 나서 대표팀도 들어가고 그래서 밑에 이제 축구하는 아이들이 포지션 변경이 엄청 많이 일어났었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있잖아. 브라질 월드컵에서 공중볼 성공 개수가 대한민국 1등이었대. 월드컵 전체에.
아니에요? 야, 근데 키가 몇이야? 97. 정확히. 정확히 97이야. 너는 근데 일부러 줄인다며, 말할 때. 줄여. 소개팅 할 때는 97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거는. 그때 93. 그렇지, 3은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 그치? 3cm만 더 크면 2m요? 이거랑 7cm는 좀 차이 나지. 컨디션 좋으면 2m냐. 그래서 키 작은 분들이 소개팅 받으면 앉아있잖아. 난 앉아서 만나잖아. 미리 도착해서 30분 전에 앉아서 이렇게 만나. 자녀들 키 걱정 안 하시네. 클까 봐 걱정이죠. 재유 씨도 커? 70. 그럼 무조건 크겠다. 운동선수 시키시겠어요? 그럼 제2의 김민재 준비하고 있어요. 아, 센터? 내가 센터 시키라 그러지. 최고의. 근데 너는 좋겠다. 센터도 보고 위도 봤으니까 미드필드만 안 시키면 되잖아. 그렇지. 골키퍼도 뭐 크니까 골키퍼 영광이한테 보내면 되잖아. 그럼 너는 나중에 뭐 지도자도 할 거잖아. 이 센터백도 보고 이제 위도 봤잖아. 그럼 나는 봤을 때 지도를 하게 되면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너는 뭐 지도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 그렇지, 있지. 나는 근데 가난한 나라 가서 아이들을 축구 가르치는 게 내 꿈인데 지금 현재는. 그래서 나는 외국에서 지금 축구하고 있는 거야. 영어를 배워야, 그 사람들한테 영어가 돼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비수가 잘 좋은 감독이 된다는 건 너무 동의하는 게, 공격수는 다 나한테 맞춰줬잖아. 근데 수비는 이제 그 자체 빌드 과정을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섬기는 직업이고 좀 희생하는 곳이고. 그래서 나도 같이 이렇게 축구 생활을 하다 보면 공격수 출신들이 약간 독고다이야. 그렇지. 내가 생각한 지도론이 딱 그거거든. 나도 공격이지만 수비수들이 더 낫다고 보는 거야. 전체적으로 경기를 다 보니까 밑에서 빌드업 첫 시작도 수비에서 시작이 되고, 내만의 판을 짜기가 굉장히 좋은데 공격은 나중에 봤거든. 나중에 반대로 내려오다가 실패한 지도자들 되게 많아. 그럼 지금 대표팀 감독님이 공격수 출신인가? 공격을 많이 잡고 있긴 하거든. 교체도 그렇고 공격수 위주로 공격, 그거가 잘 통하면 재밌는 축구야.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되겠지만 나는 그냥 내 로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감독이 되려면 좋은 코치가 필요하면 난 무조건 수비 출신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와, 최강희 감독님하고 똑같네 그게 생각이. 운동 시간에 수비만 해. 공격은 개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니, 김정남 감독님도 수비가 조직적으로 잘 지키고 안 먹으면 공격은 한두 골 넣는다가 지론이야. 최강희 감독님도 거의 그러잖아. 수비가 좀 힘들지. 신욱이랑 동국이가 수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좀 힘들 수 있으나 그래도 넘어오면 늦잖아. 정확하다. 축구의 국정원이야. 울산에서 이제 또 라이벌 팀 전북으로 이제 이적이라는 걸 이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럼 또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데.